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거는 데리스타포스라는 것인데요. 네네, 제가 해드릴 게 무엇입니까? 아, 템을 따로 안 맞추시는구나. 아잉맥 빼고는. 아, 구매 중이시구나. 아, 상레전들 있으시려고. 아, 얘네들은 17성과 22성과 하겠다고? 아, 그렇군요. 상아이는 사셔야 되고, 모자도 사야 되고. 아, 모자는 혹시 준비 중인가요? 앱솔렛에서 직접 하려고 에디 3줄짜리? 5성짜리. 5에 50 초 좋네요. 아이고, HP! 이거 어떡합니까? 마음 아파서. 아파서 어떡합니까? 제 거는 마력인데, 아이고, 마음 아파서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저도 마력이거든요. 하면 되겠습니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을 원하신다니까. 본주님 원하시는 거 해드려야지. 그럼요, 그럼요. 이거의 맛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맞춰주시고. 아, 좋습니다. 아, 방제 바꾸라고. 아, 오케이. 방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00억 대리 스타버스 들어갑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방제를 수정 중에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성공했군요. 100%였나 보군요. 아, 좋습니다. 터진다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초반에 실패해야 나중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팬텀이어 210까지 올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220이요. 220입니다. 아, 매소가 안 보이는구나. 여기 있습니다. 아니요, 안 좋습니다. 본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 어떤 것입니까? 구상 그려놓지 않았습니까? 기본 구상. 아,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아, 100억 컷. 100억 안에 22성을 가자. 오케이, 오케이. 다음은요? 아, 200억으로 두 개는 가자. 그렇군요. 아, 좋습니다. 바로 20성 들어갔죠? 오케이. 다음 뭐 하면 되겠습니까? 아쉽네요. 바로 들어갔죠? 바로 들어갔어요. 다음 뭐 하면 되겠습니까? 아, 됐네요. 다음 뭡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20성 둘둘을 일단 먼저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굳이 22성을 먼저 갈 필요가 있는가? 둘둘 어떻습니까, 일단은? 무리하지 말고. 일단 둘둘은 어떤지 생각해 볼 만하네요. 둘둘.
둘둘은 어떠세요? 나머지 아이템들을 20성 둘둘을 일단 치고 나서 하나씩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22성 이거 무서운 짓입니다. 어떻게 해드릴까? 원하시는 걸로 해드려야지. 망토랑 신발 정도. 야, 이거 초급 좋다. 와, 584네요. 개인적으로는 신발보단 망토라고 싶네. 망토가 더 좋네.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좋은 채널에서 한번 터트려줘야지. 이제 한번 장갑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느낌이 좋습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아, 좋습니다. 아, 느낌 좋아요. 아, 장난 아니다. 이 느낌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느낌이 좋아. 한번 튕기고, 한번 가지고. 아, 좋다, 좋다. 느낌 좋다. 한 세 번은 튕겨야 될 것 같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또 왔군요. 뭐 해드릴까요? 다음은 무엇입니까? 아, 신발이군요, 다음은. 신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일권님 별풍선 18개 나이스 물결표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실패였습니다. 아, 두 번 튕겨주고, 오케이. 실패 딱 해주고. 아, 좋습니다. 바로 성공해주시고. 바로 들어가주고. 아, 좋습니다. 아, 세 번 한번 튕겨주고. 아, 네 번 튕겨줍니다. 아, 좋습니다. 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빨리빨리 하라는 게시인 것 같습니다. 아, 느낌이 좋아요. 장난 아니네. 바로 해. 느낌이 좋다. 아, 갔다. 큰일 났다. 아, 아직 아니군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지름길이죠.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 바로 해줍니다. 느낌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그래도 반반 느낌이네. 아, 또 왔어. 아, 난리 났네. 똑같네, 똑같어. 아, 아니네, 아니네. 돈 얼마나 썼는가 궁금하셨죠? 20억 썼습니다. 아, 또 왔네요. 3세판이면 한번 성공하죠. 이게 기본 원리거든요. 아, 또 왔네요. 이거 어떡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20성 3개 보냈거든요. 20억으로. 다음 무엇입니까? 이 3개 다 터지면 어떡합니까, 이제. 아, 미안합니다. 저 좀 모아서. 자, 그 22성 이제 들어가면 되나요? 이 3개 부위 가는 겁니까? 모자? 아, 모자 이거 21성 간다고?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마지막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거 지금 하면은 별을 못 먹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지금 하면은 별을 이거 막 못 맞춰요. 별 못 맞춰. 답은 아케인 무기였다. 아쉽습니다. 아 그러면은 첫 느낌대로 21성 둘둘로 하나씩 가볼까 그러면은? 그렇게 가봅시다. 하나씩 움직여보겠습니다. 실패 확률, 파기 확률 7%, 성공 확률 30% 되겠습니다. 긴장되는군요. 저도 떨리네요. 저도 떨립니다. 개시빌. 일단 왔어. 이 느낌 좋거든요. 한 번만 더. 느낌이 좋았어요. 느낌이 좋다. 잠시 쉬어갑니다. 이 장갑 잠시 쉬어가고요. 이번에 느낌이 안 좋아요. 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불안해. 이거였군요. 이거였습니다. 얘 아닌가 봐. 얘를 먼저 갑시다. 얘 아닌가 봅니다. 야, 얘부터 온 것 같습니다. 갑니다. 3세판에 한 번에 성공한다는 이론 있지 않습니까? 얘도 아닌가 봅니다. 장갑을 가보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맞습니다. 이거 느낌 좋습니다. 이건데 얘도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돌려깎습니다. 신발 갑니다. 갑니다. 갔습니다. 이거 느낌 좋습니다. 아닙니다. 얘도 아닙니다. 얘부터 가겠습니다. 안 좋아요. 느낌이 진짜 안 좋습니다. 갑니다. 네 번째 기회거든요. 얘도 아닙니다. 얘 갑니다. 갈 것 같아. 느낌 안 좋아. 미스터님, 별풍선 100개 나이스 물결표 감사합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다 터지면 어떡합니까요? 100개가 왔어. 첫 번째 갔습니다. 그든 갔습니다. 느낌이 너무 안 좋았어.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갈만하다. 갈 때가 됐어. 진짜 안 가네.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한 6번 했으면 한 번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치겠어. 심장 떨리네. 또 갔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100개 감사합니다. 어떡합니까? 위기 맞았습니다. 하나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낌 안 좋습니다. 도망 잠시 위치 이동합니다. 여로의 음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5번이군요. 심장 떨리네요. 손 떨려. 미치겠네. 셋 다 날라가면 어떡하냐? 어떡합니까? 느낌 안 좋습니다. 발랄하게 가자, 안 되겠다.
발랄하게 갑시다. 발랄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님 별풍선 한 개 나이스. 발랄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 잠시 20분 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 남았거든. 야. 한강 가져와라니요. 아, 여기 앉았습니까? 아, 꿈의 도시. 아, 꿈 앉았습니다. 꿈이 현실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드림 브레이크 한번 가봅시다. 드림 브레이크. 아, 꿈을 파괴한다. 여기 아닙니까? 다른 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지. 야영지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쉽지 않다. 어, 이거 몇 번째야. 와. 21성, 22성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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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키네팡님 별풍선 한 개 나이스. 야. 재능 같습니다. 야,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아, 한 열 번째인 것 같다. 와, 이제 가야 된다. 와, 또 안 갔다. 와. 더시드님 별풍선 한 개 나이스. 열 번째, 열한 번은 한 것 같은데. 아, 안 좋아요. 앉았습니다. 아, 옮겨가, 옮겨가. 여기 아닌 것 같다. 헤이븐으로 가자. 와, 또 안 간다. 와, 진짜. 호만아님 별풍선 한 개 나이스. 아, 팬카이 고맙습니다. 14채 리리네 집이 그렇게 잘 간다는데 가자. 아,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아, 긴장감. 야, 자동 조성하고 있습니다. 왔다. 와, 잘했다. 야, 70, 60억에 그래도 하나 보냈습니다. 와, 아, 괜찮네. 이러면 나쁘지 않죠, 그지? 야, 다행이네. 어, 길라잡이 어딨습니까? 아, 그래도 하나 보냈네. 아, 근데 다 20선 갔는데. 와, 아쉽긴 하다. 경매장에서 그냥 사면 되나요? 포마나님 별풍선 한 개 나이스. 아, 긴장된다. 나머지 터진 두 개도 복구 가자. 소호코어가 없으시네.
그냥 사면 되죠. 와 긴장된다. 와 심장 떨린다. 아 그럼 비싸다. 아 그럴만하네. 80개니까 아, 비싸긴 하다. 근데 비싸긴 한데 장갑을 사야 되고 신발을 사야 되죠. 너무 비싼데? 아 이거 아니죠? 어 이거 아닙니다. 어딨습니까? 어이구 이거 버릴 뻔했다. 버릴 뻔했어. 자, 아, 한번 확인해주고요. 전송해주고. 포마나님 별풍선 한 개 나이스. 그렇게 원기의 뱃속으로 배고픈 원기. 아 새로 시작하는군요. 다시 시작된 15성의 저주, 저주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스타포스 하면서 맨날 생각나는 건데 이게 제일 싫어요. 15성 보내기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 아직도 긴장감이 남아있네. 아 끝났나요 벌써? 이야 벌써 왔습니다 15성. 아니군요. 아쉽습니다. 아 후실 아 근데 이제 못 누르겠다. 이거 쉽지 않겠는데? 어, 큰일 났네. 다음 거는 제가 아마 못 맞출 거예요. 아마도 해체하라고? 본조님 원하시면 해체해드리고요. 그래도 작은 희망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 아 해제하고 가요? 어 본주님에서 원하시면 해드려야지. 저는 해제하고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해제하고 가겠습니다. 아 예 망토 20이 갔습니다. 아 본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두 개니까는 아직 130억 140억 남았으니까 할만하다. 와 좋다 좋다. 아, 자꾸 미끄러지네, 15성에서. 이번엔 가야돼. 한 네 번째는 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자, 일단 옆에 거부터 15성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비율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긴장된다. 와 아까 장난 아니었어. 와 그래도 망토 가서 다행이다 그죠.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 15번 이렇게 했으면은 21성 갔잖아. 15번 정도 이상. 와 22성 보내줄만도 한데 그게 안 가더라고. 와 솔직히 3세판 안에 한 번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와 한 15번 했는데
터지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니까. 와, 장난 아니더라고. 15고로 엑소셋을 맞춘다고? 어! 아, 좋은 징조입니다. 어, 좋은 징조입니다. 나중에 터짐 방지해줬죠? 아주 좋습니다. 어, 지금 터지는 게 좋은 거죠. 22성 가서 터지면 더 마음 아프니까. 21성에서. 어. 아주 좋은 터짐이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어, 한 번 더 확인하고. 여기서, 아, 요거부터 좀 더 해주고. 아, 코스시래요. 아, 긴장감 장난 아니야. 아직도 가라앉지가 않네. 여기서 한번 갑시다. 어, 때가 됐어요. 아, 잘못 눌렀다. 때가 됐습니다. 아, 맵을 한번 옮길까? 그럴까? 신박한데, 신박한 곳. 아, 음악 괜찮네. 시간을 되돌리는 곳이죠. 아, 맞추기 힘든데? 아, 아, 이걸 못 맞추네. 아, 아, 맞추기 힘들다. 잠깐, 다녀와야 되겠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 와, 아까 긴장감이 아직도 남아있네. 후, 이제 좀 괜찮아지는 것 같네. 아, 지금 템진단은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 한 방에 유적 됐습니까? 축하합니다. 요아리요. 꾸미는 거. 캐시.
아우 쉽지 않다. 14성을 전환하네. 똑똑. 니네임 님 스티커 한 개 나이스. 아 서포터가 있고 맞습니다. 아 긴장감. 아까 지렸어. 아 수절성 잘 안 간다. 하긴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거죠 사실. 아 채널을 옮겨보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든 분의 얘기를 만족시킬 순 없습니다. 지금이요? 그렇죠. 한 80억 재질. 하나 22성 들어갔고요. 하나 다시 10, 원래 17성이었으니까 그대로고. 아 몇 개 터졌냐고. 3개 터졌습니다. 3개. 20성에서 21성 가드가 3개 날라간다. 2개 날라간다. 그죠? 스타포스를 확실히 하는 게 좀 더 잘 올라가긴 하는 것 같아. 4.5%라고 많이 취급하던데 사람들 보니까. 맞나요? 4.5%. 아 메이머 5%가 명시되어 있다고. 아 14성을 잘 안 간 것 같은데. 그죠 14성을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망토 22성. 아 본주님께서는 100억에 하나씩 두 개 갔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일단은 100억 안에 하나는 됐으니까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얘도 아 세 개 갔으면 좋겠다는 이제 본인만의도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목표는 22입니다. 22. 아 지금이요 별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그게 힘들더라. 별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시간이 시간인지로 봐봐요. 이래서 이래가지고 제가 맞추겠습니까? 아 전 못 맞춥니다 이거. 아 떨어졌잖아요. 아 여기서 맞춥니다 저. 이윤학원님 별풍선 10개 나이스 물결표 감사합니다. 아 10개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10분 뭐야 40분 되면은 이거 하려고. 제가 저걸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저도 맞추고 싶어도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40분 될 겸 이거부터 하고 있는 거지. 아셨죠? 다 일리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막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4성을 안 간다 근데. 아! 장갑 이거 몇 번째입니까? 이 어찌함 좋단 말입니까?
세 개째군요. 신발 한 번에. 아, 장갑이 무적의 아이템이네. 이거 큰일 났네. 아, 12성 게이드. 아, 그래도 지금 터지는 게 좋을 수도 있어. 나중에 안 터질 수도 있지. 보통 22성 갈 때 네 다섯 개 정도 터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공식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죠. 와, 이거 엄청 많이 쓰지 않았나? 한 20억 넘게 쓴 것 같은데, 이 장갑에만? 아닌가? 아, 신발 할 때 됐습니다. 믿을 건 신발뿐이다. 신발을 믿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아, 좋습니다. 일부러 안 맞췄죠? 안 맞췄어야 되나보다. 아, 빠르다 빠르다. 맞추기 쉽지가 않네. 아이고. 아아 100%죠? 노렸습니다. 렉 걸렸어. 이거 꽈지 캐스트 하면 어떡합니까? 또 위기를 맞았습니다. 꽈지 하자. 사람들이 꽈지 다 하니까 다 터져버렸. 아, 튕겼습니다. 저주까지 먹었습니다. 이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나 침량님 별풍선 100개 나이스 물결표 감사합니다. 아, 루나 침량님 또 고맙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쿵버프. 아, OTP 좀 부탁드립니다. 야, 20성까지 20억에 3개를 올렸는데 결국에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리네. 저 아주 좋았는데 말이지. 사왔나? 사왔군요. 아, 쉽지가 않다. 역시 22성의 길은 정말 쉽지 않아요. 이런 거 하면서 또 느끼는 점은 역시 구입이 최강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장갑부터 갈까? 아이고. 내가 못 맞추는 건가? 좋습니다. 와, 벌써 돈이 막 사라진다. 저희가 성공했을 때 140억 있지 않았나요? 그죠?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다 사라졌네. 아, 그 신기 좋죠. 아, 나쁘지 않아요. 캐릭터 자체는.
와, 긴장감이 많이 사라졌네. 아까 전에 진짜 긴장감 계속 지렸는데. 아, 근데 진짜 장갑은 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아, 장갑이 진짜 무적이네. 장갑이 무적이에요. 장갑이 15승을 한 거야. 계속 얘가 돈 다 먹고 있어. 아, 이러면 손해 아닙니까? 17성, 다 17성이었는데, 그죠? 17성을 다시 한 거네. 아, 별 다섯 개 올리기가 그렇게 힘들단 말이죠, 그죠? 아, 메이플이란 게 참. 아, 군대에 가는 팁. 일단은 돈을 모으신 돈으로 PX를 가서 총을 사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그거부터 시작입니다. 아, 인사해줘야지. 반갑다. 인사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인사 중입니다. 인사 잠깐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사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인사 싫어하니까. 야,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성공. 또, 와, 몇 번째냐? 맞다. 허선우님, 별풍선 한 개 나이스. 아, 하나 고맙습니다. 원치님, 안녕하세요. 비밀입니다. 아이, 어서 오십시오. 타임리프, 오차포, 아니요. 오차포함해서 모든 거 아니에요. 다이스하고 영매하고 요런 것들, 노틸러스라든지. 이거는 좀 이따 할게요. 50분은 돼야지. 좀 천천히 되면서 돼야지. 아아, 잠깐 과자 하나 먹으면서 할까요? 야, 긴장감 좀 없애자고.
템셋 할 때 보장부터 맞추면 안 되나요? 꼭 보장부터 맞출 필요는 없죠. 아, 보장을 꼭, 아니, 보장을 꼭 나중에 맞추라는 법은 없죠. 본주님은 루나 침략님이십니다. 장갑 지금 16성입니다. 둘 다 같이 가나 이제? 아쉽. 장갑의 때가 왔습니다. 가보도록 합시다. 아, 예, 저 정갈부대 나왔습니다. 와, 몇 번째인가 잠깐. 네 번째군요. 40억 남았습니다. 야. 이 무적의 장갑. 네 번째 왔으면은 때가 됐거든요. 와. 아이고. 아이고. 아, 뭐 하는 거야? 아, 씨. 아하. 아, 못 맞춘다, 자꾸. 아, 마우스 때문인 것 같아. 마우스를 치워. 그렇지, 그렇지. 야, 아까 20성까지 분위기 장난 아니었는데. 이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
갑자기 분위기 안 좋아졌다 그러네. 갑자기 아까 전에 20억까지 분위기 장난 아니었는데 그죠. 아. 아, 지역을 좀 바꿔볼까요? 길라잡이. 좀 발랄하게 좀 바꿔보자. 너무 어둡네. 네네 말씀하십시오. 아 20억으로 두 개면 나쁘지 않지. 아 대리스타벅스 원함심 가능하죠. 야 처음 20성 때 분위기 장난 아니었는데 갑자기 좀 분위기가 다운됐네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그렇죠. 뭔가 분위기가 다운됐어. 처음까지 엄청 좋았는데. 아 다운된 김에 아 무기를 22성 간다고? 무기를요? 어 왔네요 하나. 아 유니온용이. 아 그럼요 다즈박 좋지. 무기요? 아 스타포스 하나 올라간다고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사실. 맞아. 아 왔다. 아 이제 시작인가. 너무 빨라가지고. 아 이거 못 맞추는데.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맞출 자신이 없습니다. 기다린다. 3분 뒤에 다시 되거든요. 아, 못 맞춰요, 저 이거.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왼쪽 아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루나 침략이 어떻게 해드릴까요? 2분 남았거든. 2분 기다렸다고. 어? 차라리 모자를 할까요? 모자 없어서 이렇게 토도하려고 하시는데? 어때요? 모자 그죠. 모자 실패율을 봐라. 와 와, 모자 미쳤대요. 모자 잡? 70%죠.
아 이거는 뭐죠? 토도용으로 쓰실라는 것 같아요. 에디 세 줄짜리. 129. 어? 개이득입니다. 모자 터지면 개이득이신 거 아시죠? 와, 개이득 봤습니다. 터지는 게 더 싸거든요. 야, 177만원으로 12성부터 할 수 있는 개이득. 개이득입니다, 이거. 아, 진짜로 좋은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만약에 이거 실패했다고 치자. 이게 개이득이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개이득. 잘 보세요. 이거 강화 한번 하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700만원이거든요. 개이득 아닙니까? 150만원으로 12성부터 시작합니다. 이야. 개이득이죠? 아, 17, 17로 마무리 일단 지워보자. 오케이, 좋습니다. 서버 루나 서버요. 아이고. 아, 마우스 치워. 아, 이번 거 느낌 좋다. 장난 아니네. 아이고, 아, 렉 걸렸어요, 방금. 아하, 성공했으면 왠지 성공했었을 것 같은데, 아쉽네. 이번 거 느낌 좋다. 느낌이 좋아요. 아, 어, 뭐 하는 거야? 아, 성공해서 성공했을 것 같은데, 아. 갑자기 렉 걸려가지고. 아, 이번 장갑 느낌이 좋아요, 근데. 느낌이 좋아. 아, 진짜 렉 걸렸다니까. 아, 안 됐었던 것 같군요. 장갑이 느낌이 좋다, 이번엔. 어. 일부러 실패했습니다. 성공했죠? 예상했죠? 아, 아닙니다. 아, 장갑 느낌 좋았는데. 느낌 좋은데? 느낌 좋거든요? 굉장히 느낌 좋아요. 아, 안 간다, 근데. 느낌 좋은데? 아, 미치겠네. 왜 이렇게 못 맞추냐. 근데 성공했죠? 아, 어떡합니까! 아! 야, 어떡할까요? 이거 어떡합니까? 별 빨라져서 못 맞춥니다, 이제. 이 위기 어떡하면 되겠습니까? 아, 근데 느낌 좋은데, 아. 모자 일단 갈까요? 아, 느낌대로 해도 됩니까? 아, 느낌이 좋아가지고. 아, 못 맞추겠다, 근데. 아, 일단 잠시 보류할까요? 어, 모자 잠시 하고 있자. 어, 그래도 맞추는 게 좋으니까. 느낌 좋았는데. 아, 아쉽네.
아 아쉽다. 모자 아 잠금 느낌 좋았는데. 아 이거 스타포스가 정말 좀 잔인하다 그지? 약간 어떻게 보면 인내하라는 건가 참으라는 건가 하지 말고 빠르게 잘해놨는데 그지? 잘 안 올라가네. 여기에 돈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 아 아깝다. 장갑 느낌 진짜 좋았는데 뭔가 실패하고 있었지만은 정말 갈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 15성 자각하는 거 대강 한 10억 잡고 하지 마음 편하게. 제가 17성 가는데 55까지 써봤어요. 야 진짜 15성 아 나는 15성 가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 다른 거보다. 지금 140억 썼어요. 아 맞아요. 15, 20보다 나는 10에서 15 가는 게 더 힘들더라. 어! 네트워크 불안정 떴습니다. 네트워크 불안정 떴습니다. 아이고 걸어가자 끝에까지. 아이 감사합니다. 다시 내려왔다 15성에서. 아 이거 생각보다 돈 많이 쓴다 이것도. 벌써 한 3억 쓴 것 같은데.
움직이는 서포스입니다. 아, 예, 트위치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별풍선 한 개 나이스. 아, 펭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을 달자. 아, 펜을 달자. 1 스타포스 1걸음. 아니, 망토가 22성 갔어요. 왔다. 신발을 먼저 가자. 왠지 신발을 가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시간이 되었어. 이때 장갑 한번 해주고. 와, 위기 이제 터지면 위기 올 것 같다. 장갑 네 번 터졌죠? 아, 안 맞춰졌어요. 아씨. 아, 마우스를 치워보자. 와, 왜 이렇게 못 맞추는 거야? 집중해, 집중해.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왔다, 왔다, 왔다. 아, 안 왔다. 느낌 좋았는데. 아. 맞다. 어떻게 할까요? 빨리 얘기해 보십시오. 10월부터 20성 보낼까? 아니면 장갑 가볼까요? 아, 장갑의 끝을 보자. 오케이, 장갑의 끝을 보러 갑시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이번에 꼭 맞추겠습니다. 왔습니다. 아, 안 왔습니다. 아, 아, 못 맞추겠다. 아, 맞춰라 좀 제발. 왔다. 3세판. 아, 미치겠네. 와. 아, 왔다. 또 왔다. 왔다. 와, 두 개 보냈다. 문화친양님 별풍선 100개 나이스 물결표 감사합니다. 답은 대리 스타포스 성공이었다. 아, 열흘펜으로 올라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어, 열흘펜을 달았을 때 원하시면은 고정 매니저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심 얘기하십시오. 아, 22성 두 개 갔습니다. 아닙니다. 해자 리액션은 22성 하나 더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못 맞추냐, 이렇게. 와, 미치겠네. 장갑하고 망토 갔습니다. 아직 40억 남아가지고. 아, 못 맞춰. 이제 못 맞춰요.
잠깐 쉬어가는 타임 모자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6분간 잠시 쉬어가는 타임. 모자에도 돈 깼었을걸? 아, 이 장갑 22등 갔어요. 다행이다, 와. 다행이야, 와, 진짜 다행이다. 그래도 두 개는 가가지고 그나마 좀 마음 편하네. 야, 다행이다, 다행이야. 이 모자도 단단해? 오지게 안 가요. 아, 템세티는 200억 이상 받고 있습니다. 100억으로 하고 150억으로 한 거 좀 애매하더라고요. 템세팅 할 때. 앱솔 원하시면은 300억 이상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좀 작대 있는 걸로 사지. 아니면은 뭐 애매한 12성에 두 줄 막 이런 식으로 막 좀 추업 괜찮은 걸로 하면 애매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애매한 거 본인도 사면 좀 그렇잖아요, 그치? 아, 예, 장갑은 22성 보냈습니다. 현재 망토하고 두 개 갔습니다. 아니, 이거 신발을 돈이 없겠는데? 여기 한 10억 넘게 쓴 거 같은데? 돈 아꼈다가 좀 이따 할까? 여기에 더 들어가는 거 같은데? 자이엔 스태프 한다고요? 왜요? 차라리 모자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 유니온용 공용으로 쓰시려고? 맞나요? 자이엔 스태프? 아, OOPP였나? 아, 맞네. 이거 얘기하시는 거구나. 93 32 30 32 84 32 아, 네네, 아이디 빌리번호. 네네. 자, 그래도 두 개 보냈네. 아, 자인. 야, 오늘 긴장감 장난 아니었어. 야, 아까 20성에서 21성 싹 다 보냈을 때가 장난 아니었는데. 아, 이거요, 유니온 공룡이겠죠? 그거 작가치는 것 같아. 모자하고 모자에만 이 모자에만 엄청 쓴 것 같은데. 아, 확실히 스타포스가 캐치하는 뭐야, 캐치 해제보다는 하는 게 확실히 잘 가는 것 같아. 항상 느끼는, 저는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맞춰주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내키는 대로. 왔군요. 왔군요. 차인 왔군요. 아주 좋은 재료 재물이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터짐이었죠? 어,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 또 튕겼다. 다시 들어가야 되겠군요. 두 번째 튕김이군요. 어, 저희가 튕긴 다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좋은 징조일 수 있습니다. 아, OTP 부탁합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무슨 때가 왔습니까? 바로 자, 신발에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실패하면 힘들다고 봐야겠지.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고. 어, 느낌 좋은데? 아, 또 안 맞추기 시작하네. 또 갔습니다. 장갑은 네 번 만에 22성을 갔고요. 세 번째네요. 그 30억이면 딱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 그죠? 라스트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네. 그래도 아, 이거 왜 못 맞추는 거야? 나 자꾸 이유 아시는 분 찾습니다. 왜 못 맞추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는 맞춰줘야 되는 부분인데. 와, 너무 빨리 눌렀나 보다.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이걸 못 맞춰줘요? 어차피 100%거든, 지금. 이해할 수가 없네. 왜 못 맞추는 걸까?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왜 못 맞추는 거야? 왜 못 맞추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맞춰야겠다. 이건 할만하네. 튕기고 와야 되는 거네. 아, 이거는 못하겠네. 그렇지. 어, 이건 얼마, 이거를 왜 못하겠지? 아, 되네. 아, 왜 장갑하고 망토 22성 같습니다. 빨라질 것 같은데, 이제?
아, 안 움직이네. 와, 진짜 빠르다. 맞춰봐. 이런 것도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지. 아, 쉽지 않네. 이것도 다 맞출 수 있을 텐데, 그치? 딱 여기서 자. 아, 이번에 괜찮았던 것 같은데. 맞췄네. 와, 이거 맞추기 힘들다. 바로가 났나? 와, 이거 잘 맞추시는 분들도 있겠지. 실패하는 거. 아, 나도 스타포스 하고 싶다. 아, 아이템이나 만들어 놓을까? 16성 줄도로 해가지고. 아이템 17성작이나 해가지고 팔아볼까요? 뭐 하고 싶네, 갑자기. 해지. 아니야, 노력이나 해보자. 아, 거의 근접했는데. 아유, 아깝다. 아, 근데 이게 진짜로 빨라서 잘 못 맞추겠어. 딱 기회 딱 한 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딱 한 번 정도. 마지막 기회가 되겠지? 딱 다행히 쉬기는 갔다. 다행히. 사실상 이것도 남은 돈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아, 그렇게 하긴 좀 그렇겠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17성을 일단 16성을 가요. 15성을 가요. 시작을 할 터인데, 그지? 가지런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20억을 바꿔서 불쾌하자고. 원하시면 해드리죠.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아, 30분 되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스타포스 좀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빨라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17성까지는 보내놔야 마음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게 나을 것 같아. 막 17성까지는 해놔야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 어, 뭐야 이거, 이 느낌. 아, 매 10분마다 느려져요.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이런 식으로. 벌써 빨라졌다. 망토 장갑 22성 같습니다. 아, 모자요, 모자. 11성, 12성이었을걸? 11성인가? 아, 잘 안 간다, 이. 아, 몇 부트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10, 11오르나? 아, 대리심정이요. 300억부터 받고 있습니다. 네네. 아, 200억부터 받고 있습니다. 200억 때는 아마 그렇습니다. 원하시는 걸로 해드리긴 하는데. 아, 예, 카톡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분이 뭐 해달라고, 스타포스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거 하고 나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빨라졌다. 아이고. 못 맞춰요. 가나? 17은 만들어놔요. 아, 어떡할까요 분전님. 어떻게 할까? 딱 20억 남았거든요.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13성이고요. 아, 큐브. 오케이. 어? 아, 오, 영영이지. 아! 5PP 영영이구나. 9억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안 되지 않을까? 블랙 큐브? 어떤 큐브로 해요? 1번 레드 큐브, 2번 블랙 큐브. 레드 큐브가 레드큐브가 괜찮지 않나요? 어차피 옵션 띄울 거면. 레드큐브도 이탈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원하시는 걸로 해드려야지, 뭐. 제 거 아니니까. 본주님 원하시는 걸로 해드려야지. 옵션은 레큐지, 아, 마일리지 써도 되나요? 마일리지 크기보다 또 기가 막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 네네.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5만 사자. 5만 5 아, 역시 어딨어? 됐어. 장갑을 찾아서요. 아, 크릴 62% 올랐죠. 무조건 상크로 가는 거죠. 크리인트. 아, 크리 잘 나오긴 하네, 역시. 크리 HP 방어를. 어,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수림부. 크리 덱. 크리 럭이 이게 쉽지가 않아. 크리 럭슬샷. 돌아왔네요. 다시 돌아왔군요. 야, 이거 생각보다 40억 장갑 이거 좀 살만한 것 같은데? 욕심나네, 갑자기. HP. 아, 뭔가 느낌이 좋아. 크리 세 줄도 레드 큐브로 나왔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야, 처음엔 좀 크리 좀 잘 나오더니만 갑자기 좀 멈췄네. 아,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여기 괜찮더라. 개인적으로는. 소리가 좋아. 아, 12, 12, 9. 12.99 969 12.99. 아, 느낌 좋다. 럭 30%로 돌리죠. 크리 HP HP. 야, HP 두 줄 나왔는데 아쉽. 아, 뭔가 느낌 좋다. 아, 12 12.9 크리 한 줄 12.99. 아, 뭔가 느낌 좋은데? 크리 덱스 MP. 크리 록. 슬림보 슬샷. 12.99.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아. 999. 12.99. 아, 끝났다. 와, 뭔가 느낌 좋은데. 뭔가 느낌이 좋아. 아, 느낌만 주고 끝나나? 느낌 좋은데. 5, 60번이죠. 아, 느낌 좋은데. 우리는 3으로 가야겠거든요. 12.99. 아, 뭔가 느낌 좋은데? 12, 12, 9. 뭔가 잘 나오는 것 같아. 999. 12, 69. 아, 크대 반출. 아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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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림 무술샵 MP. 크리 HP 12%. 크, 아쉽다. 덱스 아쉽.
아 뭔가 느낌 좋은데. 아 느낌이 좋은데. 아 3세트 남았네요. 어, 잘못 돌림 난리 납니다. 잘 보고 신발 돌림 난리 나는 겁니다. 방어력 방어력 크리 크리. 아 느낌이 뭔가 있는데. 12구 오로라 킴. 와 MP 세 줄 첫 세 줄이군요. 아 그래요? 난 레드큐브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어차피 이탈도 나오거든요 레드큐브에서. 나는 물량이 더 난 것 같아. 돌리는 것도 좋고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왜냐면 내가 아행미에 갈 때 100억 넘게 썼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후회했었지. 아 이것도 아깝다. 크리 방어력 솔직히. 아 방어력 30% 13개 남았네요. 야씨 12 솔샵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 보면은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싶기도 해. 나는 개인 선택이긴 하겠죠. 아 이제 멈춰가네요. 거의 다 왔는데. 아 느낌 좋았는데. 아 좀 아쉽네. 슬샵 윈부 덱스 마지막 기회는 세 번 남았네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두 번째 마지막이군요. 아 덱스 21% 제일 좋은 거는 처음에 나왔던 크리 럭 12% 이게 최고였네요. 아 아쉽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아 아쉽다. 아 제일 아쉬운 거는 20억으로 20성을 3개 보냈거든요. 야 그 한 15번 했는데 21성까지 하나를 못 가가지고. 아 그래도 너무 아쉽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드큐브 많이 돌리시는 분은 산증인. 아 많이 없군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다. 아 긴장감 처음에 장난 아니었는데 중간에 힘이 좀 빠져가지고. 아 대리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